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신상 건설 기술을 소개합니다. 신상 건설 기술 랜덤 박스. 안녕하세요. MC 김다림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요, 출렁다리와 관련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벌써 도착하셨나 봅니다.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봉철 박사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교량과 같은 구조물 안전점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주봉철 수석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출렁다리 안전관리기술 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김병철입니다. 네, 오늘의 신상 기술은 출렁다리와 관련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기술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가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힌트가 들어있는 랜덤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맞죠? 네네. 아, 네, 그러면 제가 여기 손을 넣어서 힌트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넣어볼게요. 전 안 보이거든요, 지금. 매끈매끈하고 가볍고요. 둥글어요. 제 생각에는 카메라 맞나요? 아, 아쉽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니까? 네. 아, 그럼 뭐죠? 제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CCTV군요. CCTV면 좀 감시하는 거니까 출렁다리를 감시하는 기술이라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면 출렁다리 감시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전국 유명 관광 명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출렁다리를 안전하게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술입니다. 출렁다리와 관련된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기술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출렁다리는 흔들림을 허용하는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일반 교량의 진동과는 다른 특성을 나타냅니다. 진동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안전에 관련된 진동 사용성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기술은 앞서 말한 대로 비파괴 모니터링 기술이기 때문에 출렁다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출렁다리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렁다리의 진동이 보행자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까지 고려할 수 있는 섬세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일반적인 안전 문제뿐 아니라 이제 다리의 진동으로 인한 불안함까지 고려한 기술이라고 하니까 정말 놀랍게 느껴지는데요. 이번 기술을 좀 개발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약 200여 개의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현재 출렁다리에 대한 안전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서 그 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평준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본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는 어떻게 이런 안전 점검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육안 점검에 기반해서 교량의 상태를 평가하고 계시고요. 정밀한 센서 기술 그리고 관련된 진동 분석 기술은 수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사님들이 개발한 기술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고 향상된 수준의 안전 점검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 기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우리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량 구조물 스마트 유지 관리 시스템에 탑재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의 진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이상 거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단위 시간당 통행량이나 온도와 습도 등도 함께 감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계절이나 온도의 변화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한 기술인 것 같은데요. 이런 데이터를 통해 출렁다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2년 동안 교량에서 계측한 진동이나 온습도 등의 데이터를 통해서 계절적인 효과를 제거하고 교량의 진동에 관련된 통행 제한이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결정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발까지 정말 많은 과정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뭐 힘들었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들이 있었을까요? 이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출렁다리에 한번 적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많은 출렁다리들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조사해 봤는데요. 눈 내리는 겨울 산행을 하다가 잠시 길을 잃고 넘어져서 산속에 누워 허탈하게 웃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게 되신 건데요. 그렇다면 현재 실제로 국내에서 적용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아직 상용화된 것은 아니지만 제주시 용현구름다리와 전북 순창군 강천산 구름다리에 시범 적용하여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본 기술과 관련해서 추구 계획이나 목표는 있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 출렁다리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일관되게 도입된다고 하면 혹시 모를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개발된 우리 기술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렁다리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세미나나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고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도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기술이 정말 적극적으로 앞으로 우리 국가에 활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기술을 복습하는 시간이죠. 랜덤 퀴즈 타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랜덤 퀴즈는 전문가분들께서 오늘 설명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MC인 저에게 랜덤 퀴즈를 출제하는 시간인데요. 박사님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술은 출렁다리에 최적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개발한 네모 플랫폼에 탑재되어 교량의 진동 및 현장 온도, 습도 등의 데이터 모니터링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모 안에 약간 어려운 것 같거든요, 지금. 교량 구조물 스마트 안전장치 플랫폼 맞나요? 아쉽게 틀리셨습니다. 아... 정답은 교량 구조물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입니다. 네, 이렇게 정답이 나왔는데요. 제가 살짝 아쉽게 틀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맞추셨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번 퀴즈 정말 역대급으로 어렵긴 했는데 우리 박사님들 오늘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건설기술 랜덤박스 오늘은 출렁다리 모니터링 기술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의 박사님들 이번에 소감 간단하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고공에서 출렁이는 짜릿한 느낌을 즐기기 위해서 찾는 많은 출렁다리 이용객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출렁다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발전된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소감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건설 기술 랜덤 박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